안녕하십니까. 미나의 친절한 연구소 연구소장 김미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우, 담배 피면 큰일 나겠는데? 보안관님께서 절대 피지 말라고. 아무튼 오늘의 연구는 과연 다리 찢기 하루 만에 가능할까?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이후로 다리가 찢어진 적이 없는데 아주 유명한 학원이 있다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지금 유연성. 가보겠습니다. 여기에요.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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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오세요. 와, 이 해골 뭐예요? 해골이요? 오늘 교육생들 교육할 네. 때 쓰는 해골인데 오늘 미나님은 이쪽 부위를 조금 늘려드릴 거예요. 그럼 바로 이렇게 찢어져요? 아, 그렇게 바로 찢어지는지 한번 검사를 해봐야 돼요. 아, 저 네. 진짜 뻣뻣한데. 뻣뻣하세요? 네. 저 안 찢어지면 여기 문 닫아야 될 수 있어요. 그 문 닫으면 안 돼요. 실제로 여기 커리큘럼이 비싸죠? 네, 저희는 좀 비싼 편. 왜 돈 주고 다리를 찢으려고 그래요? 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왜 돈 주고 내가 고통을 받으러 와야 되는지 모르겠다. 근데 이게 중독 같은 시원함과 쾌감과 만족도가 높아. 조금 조금씩 성취해가는. 맞아요. 다리를 찢고 키가 한 10cm가 더 컸어요, 고2 때. 리얼요? 네. 저 오늘 찢으면 한 1, 2cm는 커서 가나요? 아, 근데 못 찢을 건데 일단 한번 노력을 한번. 아니, 찢게 해준다며요. 한번 해보자고요. 첫 번째 우리 각도기죠. 그래서 인간 각도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찢는 게 180도고 그리고 어느 정도인지 한번 체크를 할 건데. 혹시 270도 찢을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그런 거는 방송으로도 안 되겠죠? 아. 네. 일단 앉은 상태에서 다리를 네. 모아주실 거예요. 내가 갈 수 있는 만큼 벌려줄 건데 이렇게 우와. 벌리셔도 되고 다리를 이런 식으로 벌려서 내가 몇 도까지 가는지 체크를 해주시는 거예요. 다리를 벌려볼까요? 오! 딱 90도네요. 아, 이것도 안 될 줄 알았어요? 네. 끝이에요? 끝이에요. 제가 한번 볼게요. 어! 조심해요. 일단 한 번 맛볼게요. 맛볼게요. 걔는 잡아놔야 돼. 아, 진짜 이게 한계예요. 지금 등이 말려 있잖아요. 네. 허리를 덮여줘야 돼요. 이 느낌으로 있어야 돼요. 저희 모니터 보이죠? 네네. 이 모니터에 보면 이 여섯 가지를 오늘 배워볼 거예요. 자, 허리 낀 상태에서 가슴을 멀리 보낸다는 느낌 앞으로 나란히 그대로 손을 멀리 보내볼게요. 쭉 까주셔야 돼요. 후, 지금 어디 오세요? 저기. 자, 내가 내려갈 수 있는 만큼까지 갔다가 이 버틴 다리로 올라오는 힘이 나와야 돼요. 준비, 시작, 하나. 오케이, 그대로 올라와서 자, 무릎 바깥쪽 회전. 선생님 몇 살이에요? 저요? 네. 95년생이야. 동생. 오케이, 자, 다시 앞으로. 내 나이 되면 관절이 몸처럼 안 된단 말이야. 가요, 출발. 아, 했어. 다시 됐어. 올라와. 자, 그대로 무릎 바깥쪽 회전. 뭔가 뚝소리가 났어요, 누나. 심각한데? 여기까지 와주세요. 유지. 후, 그대로 업. 올라가. 올라가. 바깥쪽 회전. 심각하네요. 이쪽. 올라. 바깥쪽 올려. 출발. 계속 가요, 그냥 앞으로. 오. 다리 신었어. 아니, 아니. 그대로 올라와, 가슴 피면서 출발. 혹시 하다가 방귀 뀌는 사람도 있어요? 있어요. 그럴 때 전 민망해하지 않고 한계가 좋다 합니다. 다리 약간 꽉 조여야 돼, 이거 진짜. 12시 방향, 2시 방향, 그리고 3시 방향. 세 방향의 런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만 더 앞에. 그렇죠. 좋아요. 자, 다시 출발. 몇 번 출발하는지 세주세요. 오늘. 계속 출발해. 자, 후. 후. 아! 후. 아! 후. 아, 오케이. 저를 버틴다는 후, 후, 후. 발길이 멀잖아요. 후. 후. 느끼면 안 돼요. 가슴 피고 있어요. 후. 다시 천천히 올라. 오른쪽 엉덩이 힘. 오른쪽 엉덩이 힘. 스마일. 스마일. 오케이. 팔뚝 무릎 지지하고요. 다리를 뻗을 건데 골반 아래 무릎 다리만 뻗어주시면 돼요. 척추와 몸이 하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괜찮은 것 같죠? 하나, 물 누르고 있어요. 둘, 셋, 스마일, 넷. 혹시 웃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우리 샵에 부장님이 딱 하나가 있어요. 여기 필러 맞으러 가야 돼요. 하도 인상을 쓰셔서 가볼까요, 또? 이거 진짜 누가 궁금해해요? 하나, 셋, 넷. 허리 펴면서 앞으로 가요. 가, 앞으로 가. 앞으로 가. 아우, 힘들어. 자, 잘했어. 여기서 최대 범위. 얘도 최대 범위. 최대 범위. 그다음에 최대 범위예요. 알겠죠? 고관절이 건강해지면 뭐가 좋아요? 잘 걸어 다닐 수 있죠. 아. 오래오래 무럭무럭. 시원하긴 하네요. 가요, 그럼 출발! 바깥쪽. 스스로 해, 이제. 그만 떨고. 지금 한여름인데 지금 추워요? 아이, 내 나이 대봐. 알겠어, 나 90년생이야. 90년생이라고? 예.
뭐야? 야. 나 빠른이야. 어, 생일이 언제인데? 빠른 9일이야. 2월 1일이야. 3월이다, 씨. 자, 근데 한 번만 11개월 차이밖에 안 나. 야, 뭐야? 무릎 대고? 아, 이거 있으면 껌이지. 더 벌릴 수 있어. 진짜 아플 텐데? 더 벌리네? 아, 아니, 오케이. 그만. 여기서 할게. 오케이. 바닥을 밀어서 중심을 뒤로 올라오면 돼. 올라와요. 푸시업 해봐. 일어나봐. 우와. 자, 하나, 둘, 셋. 움직이려고 좀 노력을 해봐요.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와야지. 자, 다시 푸시업. 그대로 푸시업. 일어나봐. 어떻게 내가 못해줘, 못 도와줘. 일어나. 이거 안 펴져요? 안 펴져요. 왜 안 펴지지? 오케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바꾸면 돼. 살짝 좀 아플 수도 있는데 참을 수 있을까요? 아픈 게 좋아요, 힘든 게 좋아요? 힘든 거요. 지금부터 좀 아픈 걸 할 거예요. 푸. 다시. 어, 허벅지가 너무 아픈데요? 근데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게 더 아파지거든요. 아니, 여긴 큰일 나요. 안 돼요. 어, 아, 오케이, 진짜. 아, 괜찮죠? 셋. 우리가 근육은 그렇게 세게 한다고 또 좋은 건 없어요. 괜찮아요. 금방 끝나. 오케이. 이게 예를 들면 요거는 빨래예요. 얘는 빨래판. 그래서 빨래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탁해야죠. 아, 그치. 세탁기 좀 돌려주세요. 저. 요게 하면 노폐물도 제거가 돼서 이따 갈 때 진짜 시원해요. 진짜. 거짓말, 너 이따 집 갈 때 저 제 생각 많이 날 거예요. 많이 날 것 같아요. 오케이. 천천히 펴고 반대쪽. 다시는 이 스트레칭 안 하고 싶으세요? 근데 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는데. 그렇죠. 또 오른발은 또 자주 사용해서 더 아플 거예요. 아바우에서 올게. 오케이, 좋아요. 천천히. 후. 아이고, 재밌다. 후. 오케이. 잘했어. 잘했어. 끝! 다리를 찢는 방법을 일단 좀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준비. 가슴 펴면서 멀리 써봐, 힘을. 너 하늘로 올라간다. 안 그러면 제가 당길 거예요. 저 더 당겨야 돼. 저를 당겨야 돼. 나를 당겨야 돼. 미친 것 같아. 달쳐주고 있어. 자, 한 번만, 라스트. 후. 후, 무릎에 힘 꽉 줘요. 무릎에 힘 줘봐. 그만! 아, 만지지 마. 아우, 충분히 더 갈 수 있는데. 후. 오케이, 여기까지. 이제 수술 찢어볼게요. 다리가 안 오므려지네. 자, 준비, 고! 수술. 아니, 아니, 벌리고 있어야지. 1초만 버텨봐, 잠깐만. 시작, 쭉쭉. 멀리 밀어준다는 느낌, 발가락에 힘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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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오! 무릎에 힘 꽉 줘요, 일단. 더, 더. 지금 보면 이 난리 났죠, 얘는. 이게 한계점이라는 신호예요, 이게. 180까지 벌어지려면 얼마나 걸려요? 제가 봤을 때 이 정도에서는 지금 한 4개월에서 5개월. 지금 딱 괜찮으세요? 네. 넋이 나가서. 괜찮네요. 오늘의 연구 결과. 1시간 만에 다리 30도 더 찢어지기 가능. 멘탈은 힘들다. 아니, 저 시작할 때 90도였는데 지금 120도까지 찢었거든요? 선생님이 아까 너무 잔소리가 많아가지고 나 혼자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유연해지는 주파수 좀 틀어주시면 안 돼요? 유연해지는 주파수와 함께. 20, 40, 60, 80, 어? 느낌 왔어. 100, 120. 여러분,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제보해주세요. 연구소장이 다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